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한 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정부는 오는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말했는데요. 전공의가 떠난 공백을 남아있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메우고 있습니다. 현장 간호사들의 상황은 어떤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타경란 대한간호협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전공의들이 근무지를 벗어난 지 이제 8일째 지났습니다. 환자뿐만 아니라 다른 인력들도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대형병원에 방문을 해서 간호사들을 직접 만나셨다고 들었습니다. 현장 상황은 좀 어떻다고 전하던가요? 네, 지난 금요일하고 우리가 저희 일요일에 현장에 간호사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이제 두 군데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다행히 간호사들은 안정적으로 환자 안전과 그다음에 환자의 어떤 그런 문제를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예.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발생하는 업무들이 어떻게 보면 보호받지 못하는 저희가 업무가 이제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함을 호소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듣고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같이 노력하자고 위로하고 왔습니다. 예. 그럼 이제 간호사들이 보통 뭐 3교대 이렇게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무 시간이 늘어난 건가요? 어떤 게 좀 달라졌습니까? 근무 시간은 저희가 이제 일정 3교대 근무에 있어서는 늘어날 수는 없고요. 네. 어떻게 보면 업무의 양이 많아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간호사들이 가지게 되는 자기의 어떤 이제 근무 일수가 더 늘어나는 경우는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료 부서마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업무량이 전체적으로 늘어난 거. 그다음에 업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전공의 선생님들이 하던 일들이 넘어와서 전가돼서 예. 있는 일들, 그다음에 의사의 업무들을 해야 되는 업무들로 과중한 업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환자 안전과 관련해서 이게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심적으로 그다음에 실제 업무량으로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상당히 뭐 힘든 상황이다라는 점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의사들의 공백, 그러니까 전공의들의 공백을 간호사들이 메우는 거잖아요. 어떻게 좀 채우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현장은 의사와 간호사 다 의료인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저희가 어쨌든 간에 의료인으로서 책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사, 그러니까 전공의들이 자리를 비운 자리들은 저희가 어쨌든 간에 환자들의 응급 상황이라든가 또는 환자들의 치료와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 진료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환자의 그 생명과 관련된 부분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저희가 그 부분을 대신 업무를 할 수밖에 없고요. 또 관행적으로도 그동안 해왔던 일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더 많은 일들이 주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의사의 업무, 간호사의 업무가 조금 다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게 원래도 좀 같이 해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원래는 업무상에는 다릅니다. 네. 저희가 저희 면허 범위 내에서 업무가 다릅니다만은 네. 그동안에 의사의 어떤 많은 부족도 있었고 그 부족으로 인해서 진료의 보조라는 간호의 업무 중에 하나가 네. 아주 애매모호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병원마다 조금씩 다르게 운영되다 보니까 간호사들이 본의 아니게 본인의 업무에 비해서 과다한 업무들에 있어서의 진료 보조의 업무들을 떠맡은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왔고요. 지금은 그마저도 전공의들이 빠지니까 그 부분에 대한 업무까지 더 전가되기 때문에 네. 더 많은 업무들을 의사의 어떤 진료의 보조에 관한 업무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 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간호사 중에서도 이 PA 간호사라고 하는 피지션 어시스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료를 보조하는 것인데 이제 직접 수술을 하거나 그런 것들은 이제 법적으로 어려운 것일 텐데 그게 좀 개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예. PA 간호사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사실 정식 명칭이 아닙니다. 어디에 법적에 있는 명칭이 아니고요. 간호사 중에 네. 진료의 보조를 위해서 이제 진료부에 소속돼 있는 간호사들을 PA 간호사라고 하는데 사실은 법적으로는 어디에도 보장받지 못한 업무를 하고 있는 간호사들입니다. 그럼 좀 난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전공의들이 공백인 상황에서 네. 역할은 늘어났는데 네. 수술 보조 역할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본인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술뿐만 아니고요. 많은 예. 처치라든가 삽관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공이나 또는 의사,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이 하는 업무들 중에 이제 의사 수가 부족하니까 간호
간호사들 일부 중에 뭐 PA 간호사든 아니면 저희는 일반 간호사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감당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들이 법적으로 그동안에는 좀 방치돼 왔고 아니면은 의사들이 저희 2020년 같은 경우에 전공의가 현장을 떠났을 때 저희들이 그 공백을 메꿨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발까지 들어갔습니다. 불법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현재로서는 작년에 이제 저희가 5월부터 간호법 관련한 저희들이 어떤 준법 투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간호사들은 이제 업무 범위에 대한 명시화를 저희가 간호법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굉장히 많은 민감도가 생겼고요. 그다음에 준법투쟁을 통해서 간호사들은 법적으로 안전한 일만 하겠다, 법적으로 보호받는 일만 하겠다라는 의식이 지금 팽배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이전에 2020년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현장이 더 어렵고 더 많은 부분에서 간호사들이 법적인 안전망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법적 안전망을 갖추길 원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간호사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정부가 심각 보건의료 재난의 심각상당에서 간호사들의 업무들에 대한 저희가 법적 보호를 요청을 했고요. 어저께 이제 저희가 의료기관별로 간호사들의 숙련도와 그다음에 저희는 전문 간호사가 있습니다. 전문 간호사와 간호사가 있는데 간호사의 숙련도와 또는 교육의 그 훈련에 따라서 업무를 할 수 있는 것들을 각 병원에서 이제 간호사가 의사의 업무를 진료를 보조하는 업무에 있어서 명시화를 하도록 요청하고 있고요. 이 단계에서 어느 정도 저희가 법적인 안전망을 확보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조금 전에도 이제 조규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대본 회의에서 이 앞으로 간호사의 그 진료 지원에 관해서 시범 사업을 오늘부터 시행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호를 좀 해주겠다라는 건데 병원장이 이 업무를 어떻게 수행할지를 지정해 준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저희는 이제 사실은 지금 긴급 상황이기 때문에 업무를 환자에 관련된 업무 진료 업무에 있어서의 필요한 부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료원의 어떤 이제 간호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부서장이 전체 간호사들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병원에 있는 간호사들의 역량과 그 다음에 훈련과 그 다음에 자격이 있습니다. 전문 간호사, 간호사 이런 또 뭐 그 병원에서 자칭 이제 전담 간호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이제 간호사들의 역량에 따라서 업무들을 대한 것들을 이제 분류하고 그 업무에 대해서는 병원이 책임을 지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이제 고시하는 정도를 저희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법적 체계가 잘 갖춰지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지금 국내 빅5 병원 간호사들이 모여서 또 대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좀 오고 갔을까요? 저희는 이제 전공의가 이제 현장을 떠나고 나자마자 저희 간호협회는 빅5 병원을 뿐만 아니라 이제 관련된 이제 많은 이제 변호사나 노무사 이런 분들을 모시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의료 공백의 위기에 간호사들을 어떻게 하면 저희가 이제 조금 도와줄 수 있고 법적으로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TF를 구성했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회의를 통해서 현장의 문제 그다음에 저희가 정부를 통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더 안전하고 그다음 환자에게도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네, 작년에도 이제 간호사분들이 이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냈었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들 그리고 좀 아쉬운 것들이 있다면 어떤 건지 좀 정리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간호사는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환자의 안전과 생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환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의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에 있어서는 진료의 보조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행 의료법상에는 굉장히 모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2020년처럼 불법이라고 저희가 고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현장에서는 지금 어쨌든 의사가 부족해서 간호사들이 진료의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는 보조나 아니면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해외 사례에서도 이미 간호사들이 환자 안전에 많이 기여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간호사들이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의료법의 개정 또는 간호법의 어떤 명시를 통해서 저희가 이 의료 환경을 좀 더 정상화하고 그다음에 환자 안전에 좀 더 기여하고자 해서 법적인 체계를 제가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타경란 대한간호협회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